Keep some ass.고요. 예, 원래 오방이 오방검신데 집 치우다가 힘들어서 방송 켰습니다. 심심해서요. 집 치우다가 방송 켰습니다. 결국 옆길로 샜다. 다 이제 거실 치우고 이제 자 분리수거하다가 아 씨, 방송하고 싶네. 켰습니다. 불만 없죠. 그래서 오늘 노가리 좀 하다가 바로 배그하고 뭐 그냥 하다가 방종할 겁니다. 예, 집 아주 치워져 있어요. 그냥 킨 겁니다. 예. 예, 영도 없습니다. 그냥 배그 좀 하다가 저리 좀 갈라 합니다. 아, 예! 아씨, 어제 수염을 밀었는데 볼따구만 안 밀었네. 그래서 가면 벗으니까 개놀랬어. 진짜 수염이 볼에 박힌 느낌이었어. 깜짝 놀랬다. 가면도 새거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아,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건 아닌데 귀찮은 일들이 많은 걸까? 아씨,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정말 사는 거는 재밌는데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하나하나씩 있을까? 가면 코에 언제 칠해요? 새로운 가면을 만들어야 돼. 뭐야 뭐야 뭐 휴일에 방송이라니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알람 울려서 놀랬다. 휴 1,000원 받았다. 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지 월방 없이라며 매독 채널에서 회원님의 5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네 예. 닉네임 부셔버립니다. 돈 모아드림님.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은 닉네임이지만은 참습니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또다시 후회니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방업시라면서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옆길로 샜어. 집 치우다가 그냥 켰어. 딱 집 치우다가. 따다다다 치우다가. 아이씨, 배가고 싶네. 켰어. 딱 그거야. 더 이상은 없다. 뭐 다른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뭘 궁금할 것도 없어. 그거야. 통수에 통수를 치네. 그럼 방종 돈에는 있는 거네 키웠. 아니 없습니다. 그냥 빨리 하고 끌 거야. 예. 빨리 내가 이 배그 방송을 하고 싶으니 욕구를 지우고 방종할 거야. 에이 설마. 머독님 수염 고창석. 설마 막 2시까지 하겠냐? 막 설마 2시까지 하고 막 3시까지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닐 것이요. 아닐 것이오. 에이 설마. 아이고네. 흰색우인이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다가 막
아니요. 근데 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좀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2시에 방송했거든. 근데 지금 피곤하고 집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아니다. 스튜디오님 오겨울 감사합니다. 아유, 오겨울 구독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방송 충성 7이잖아.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아, 집 치우는 거 너무 귀찮다. 아우, 집 치우는 거 너무 힘들어, 얘들아. 여태 막 분리수거 했는데, 야, 그거 한 번에 그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리는 방법 없냐? 진짜 귀찮아, 뒤지겠다,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레알루다가 진짜, 아이고. 자, 한 번에 뭐 버리는 거 없냐?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 진짜 모아두면은 그거야, 숙제야, 숙제. 언젠가 내가 다 치워야 되는데 조금 귀찮다고 안 치우면 바로 이꼴 난다. 아유. 내기하자 머독이 1등하면 나 일본 여행감 슉슉슉. 일본 보내줘야겠네. 일본을 보내줘야겠네. 분리수거를 어떻게 생각나 해. 말도 안 돼. 그런 것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루나버니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분리수거 하라고? 장난해?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해? 장난해? 삶이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안돼. 너랑 나랑은 호흡이 안 맞을지도. 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돈만 줘. 어떻게 그러지? 광성이가 선물로 준 분리수거 뭐 있다며. 분리수거 통을 줬지. 분리수거를 해주는 건 아니죠. 그 통도 개째 까난 거여서 진짜 페트병 세 개다 보면은 푹 꽉 차. 그래서 안 씁니다. 예, 그냥 어디에 구석지에 넣어놨고, 그 제가 뭐 택배를 시키면은 큰 박스가 와요. 그런 거에 분리수거 해놓은 건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제 큰 박스에 다 담아. 분리수거 종류 없이 다 담아. 그래서 내려가서 분리수거해. 근데 좋아, 그런 게. 막 뭔가 바빠 보이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큰 박스가 세네 개면은 진짜 피로감이 장난 아니지.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옆집 뭐 다른 주민들 오면은 긴장, 레알 긴장. 그리고 이제 또 경비원 오면은 난 열심히 맞게 하고 있는데 또 눈치 보고 계속 눈치가 보여. 예. 열심히 딱 버리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 오면은 정말 뭔가 잘못한 느낌이고. 뭐 그렇게 되더라. 예. 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근데 별 그런 건 없어. 거부감 버릴 때, 문 열 때 뭐 역한 거 없어. 어릴 때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잘 버렸기 때문에. 예. 뭐 연다고 막 토 날 것 같고 냄새가 그런 건 아니야. 구역질 나고 그냥 보면서 우와 이런 거 먹었네,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버리네, 나중에 내가 버릴 것을 이제 여기에 버려도 되는 것들을 습득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거 버리네, 여기다가 계란 껍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러더라. 예. 노복 청소기 가자. 분리수거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 있어요. 예? 저희 집에 제일 잘 산 게 로봇 청소기야. 로봇 청소기. TV 있고 소파 있는데 소파에 안 앉은 지 한 달 넘었어. 씨발. 소파 왜 샀냐? TV도 샀는데 안 봐. 그니까 지금 내 집에서 내 움직임 루트가 뭐냐면은 그냥 침대 자는 데하고 방송 두 개밖에 없어. 쇼파에 안 얹은 지 진짜 한 달 넘은 것 같아. 쇼파 비싼 거 샀는데. 근데 쇼파 위가 좀 더러워 또. 쇼파 위에 뭐 전에 뭐 치운다고 올려놨는데 그것도 또 먼지 있고 애들 털어나와 있는 거에서 앉기 싫어서 안 얹었어. 코드 보내려 하는데 이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요? 스텔라 스테이지 코드요? DE 영어입니다. D 알파벳 D 알파벳 O 알파벳 P 알파벳 E. 그럼 도프라는 단어가 완성됐는데 그 뒤에 숫자 6을 넣으세요.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스텔라 스테이지 코드 보내주면 아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순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안 봅니다. 예, TV 잘 안 봐요. TV 볼 때는 내가 뭐 먹을 때인데, 뭐 먹을 때는 요즘 뭐 TV 안, 그러니까 그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TV 같은데 잘 안 앉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꼭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야 솔직히 갈 수 있겠지 이번 8월 달에 2월 달인가 사이드에 뭐 있던데 빨리 야 코드 대신 바클리 면상을 드리겠습니다 블러드 트레일 그럼 바로 스팸 메일 그러면은 바로 스팸 메일 레알 차단 개빡쳐 수발 개빡쳐 수발 코드 몇 개 모았냐고?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감사하게 솔직히 이 정도면은 하나는 걸릴 거야 진짜 아니 얘들아 솔직히 하나는 걸리겠지 하나는 걸릴 정 걸릴 거야 안 걸리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좀 많이 보내주셨어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두 개 걸리면 누구랑 가실래요? 안 가요? 니가 한 번밖에 안 쓴 코드랑 키우스 코드 10개 보낸 거야 아하 니키 착하다 아하 한 번 쓴 거면 다 쓴 거야 어? 아니 한 번 쓴 거면 다 쓴 건데 야 근데 진짜로 바클리 면상 보낸 놈도 있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함구하겠습니다 그래 머독이 희망고문 가자 이 정도 되겠지 예. 1월 30일날 31일날 결과 발표되지 않나? 봐봐야겠다 네 카페 게시 카페 보면 되겠지 이런 걸 맞다고 하면은 더 보내 아니라고 해도 더 보내 그 차라리 흐지부지가 제일 나 발표가 1월 30일이 아닌가? 봐보자 여깄다 아 기대된다 아 아니네 31일까지 이제 하는 거고 당첨자 발표는 2월이네 혹시 여러 개 당첨되면 어떡함 뭘 어떡해 다 내가 갈 거야 뭘 어떡해 다 내가 갈 거야 다 내 거야 양보 없다 8월 4일 5일 양일간 개최되는 콘서트를 위한 거 15명을 뽑는데 15명 15명을? 솔직히 나 있지 않을까? 15명을 추첨한대 15명 한국에서 15명 근데 작년에 작년 플래티넘 스타즈에서도 이렇게 뽑았는데 맨 앞자리였대 얘들아 맨 앞자리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맨 앞자리래 솔직히 나 앞자리면 어떡해 아, 나중에 라이브 그거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이브 막 코드 몇 개야?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맨 앞에 가갖고 막 라이브에 찍히는 거 아니야? 15명이래 15명 아무튼 도와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에, 도와주시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1월 말쯤에 한번 야외방송 계획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뭔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건지는 자세히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1월 말쯤에 정말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 뭐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딱 시기적으로 맞아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확정되면은 일정하고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농사방송을 왜 해요 기농방송을 왜 해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다 보니까 정말 농사는 진짜 힘듭니다 존나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그게 있어 할머니가 맨날 갈고 젊은이 애들 진짜 레아 할머니가 너무 할머니들이 갈고 그 할머니도 일당 받으려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자꾸 우리 힘 좋다고 우리만 진짜 부려먹어 레알 진짜 감자 와봐 감자 막 그거 하고 있었는데 감자 씨 그거 나만 날랐어 할머니 앉아갖고 아이고 젊은 남이 아무것도 안 뭐디야? 하면서 아, 젊은 남이 도시놈 하면서 막 또 도시놈 말하는 거야 진짜 개빡쳐 진짜 할머니 좀 하세요 하고 싶었지만은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진짜 할머니다. 그리고 막 쬐까는 거 들고 아 같은 일당 받으면서 나는 일당도 안 받아 우리 가족이라서 진짜 빡쳤어 진짜 존나 힘들어서 이제 고구마 이런 거 감자 진짜 힘들게 하고 이제 근데 이게 되게 길어 밭이 되게 커요 그래서 끝에서 거의 끝에서 가갖고 이제 트럭에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뭐야 이게 밭 쪽에 걷다 보면은 막 돌 있고 막 되게 막 길이 힘들어 빨리 왔다 갔다 못해도 빨리 안 한다고 막 진짜 샹 진짜 개빡쳤다 진짜 자, 아무튼 싫어 어 아무튼 싫어 우리 씨 개빡쳐 진짜 시골 사람들이 영악함 그런 말을 그렇게 일반화 시키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진짜 진짜 가족 열정 페이 부들부들 아 그 당하셨나 보네요 그래도 난 우리 아빠는 챙겨줬는데 혹시 네 혹시 우리 아버지는 임금 챙겨 드렸는데 님 혹시 죄송합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잘해준 적 없어 그 일로 묶인 할머니들은 제가 복분자 이틀인가 할머니 복분자 따는 알바는 돈 받았나 모르겠네요 돈 받았나 아마 기억이 안 나 그거랑 이제 아빠 축사나 농사 이런 거 도와준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같이 막 묶인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별로 할아버지들은 일을 안 해요. 할아버지들은 이런 일을 안 하고요. 할머니들이 막 이제 알바하시려고 오시는데 다 부려먹었어. 다 싹 다 진짜. 우리 할머니가 빡쳤다 진짜. 아 진짜 싫어 진짜. 진짜 싫어. 저도 말했듯이 복분자 그 비쳐오고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 이게 복분자 이거 날로 가야 되는데 아파키가 이게 낀 거야 침수돼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진수야 앞에서 밀어봐라 해갖고 나는 이제 트럭 계속 비우는데 밀고 있고 넘어지고 밀고 있고 그걸 빼냈어 그러고 가니까 왜 지금 왔니 하면서 막 구박하고 진짜 개빡쳤다 진짜 아니 할머니 제 옷을 입으세요 어? 어? 트럭 빠져 바퀴 빠져갖고 그 차 빼고 왔는데 오전마다 구박질 뭐더라 왔냐 이러려면 막 이러고 진짜 아유 진짜 또 생각하면 빡치나 진짜 또 빡쳐 진짜 생각하면은 뭐 들어봤니? 아니 내가 오고 싶어져! 왜 이리와 쳐라가! 엄마 쳐라가! 가자! 아무튼 그랬다! 야이씨! 아 수홍 삼스 삼성 블루윙즈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충자중우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빡쳐갖고 약간 복분자 따는 족족 먹었어 진짜 이맛도 없고 신거 첫 판다고 샥 하면서 막 내가 코색을 땜뱅 하면서 닮은진이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복분자 막 따자마자 먹고 이 맛도 없는 거 이거 누가 산다고 하면서 막 근데 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익더라고 이게 첫날에는 좀 쉬었는데 둘째 날에는 어이? 다네? 7719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되게 아파 복분자가 가시가 존나 많아요 밑에 복분자 제가 그냥 쓱 손으로 구슬리면은 바로 따지는데 가시가 많아 그래서 장갑 껴도 그 장갑 면적이 크다 보니까 쑥 들어와 가시가 그거 막 베고 막 그래 아파 나갔고 그랬었었지 그랬었었지 또 이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축사에 소 똥 같은 거 소 똥 같은 거나 이 똥물 같은 거 오줌하고 이 똥과 섞여 똥물 같은 거 그거를 막 이제 막 한쪽에 그 쓱 그 뭐냐 눈치우는 그 제설 이런 걸로 계속 막 극 해갖고 한쪽에 몰아넣고 또 여름 되면은 좆대요 여름 되면은 팔이 존나 많고요 팔이 너무 많고 냄새가 심하고 더워 축사 안이 너무 더워 밖에도 더운데 쑥쑥쑥 하면서 힘들었지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아빠가 부르면은 일부러 막 전화 안 받고 그랬어 나 이게 그때 지폰이어서 지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핸드폰 같이 그 집전화 폰이 있었어요
보면 아파트지? 그러면은 형이랑 나랑 아아 저한테 어떡해 화난 거 아닙니다 아빠 화난 거 아니야 아빠 이거 마이크가 떨어진 겁니다 그냥 아버지 화난 거 아니고요 예. 아 진짜 아니요 생각 화낸 거 아니고 그냥 이 액션 취하다가 첫 떨어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막 그러다가 이제 전화 받으면은 자서 못 받은 척 하면서 보성아라? 에? 에? 방하겠지 보성아라? 아 일손 좀 도와주라 아 아니면은 전화로 하면은 거절을 해 약간 싫다는 뉘앙스를 풍겨 나 아빠가 집으로 직접 오지? 그러면 빼박이야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 뭘 준비야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 5만 욕을 하지 아 진짜 개빡쳐 가기 싫은데 아 강제 징용 같다 아 진짜 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 우리 본가가 보성인데 아 그래요? 우리 아빠랑 님 가족하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보성에서 짱먹 짱이거든요 아빠가 보성 짱이야 보성 토박이시고 해갖고 보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레알 진짜 엄청 유명해 아빠가 OCN이에요 예. 저는 OCN인데 근데 우리 아빠가 보성에서 되게 유명해 진짜 그냥 토박이어서 그래 토박이 계속 사셔 그런지 지나가면 다 인사하거든요 어 왔어 하면서 네 아빠가 보성에서 진짜 유명해요 진짜 예. 만약에 보성에서 토박이셨으면은 님 아빠하고 우리 아빠하고 레알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인사네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렇죠 보성이요 아 저는 보성에서 안 살았죠 아버지의 고향이죠 아버지랑 엄마가 그 고향이지 엄마는 뭐 다른데지만은 뭐 에.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 보성이 항 돈내냐 아니 보성에서 유명해 아빠를 네가 우리 아빠를 과소평가하는데 그냥 아빠 보성에서 유명해 많은 일을 하셔갖고 유명해 보성 그 동네 어디 막 율포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보성 자체에서 유명해 개빡치네 진짜 그냥 진짜 유명해 그냥 어딜 가갖고 막 가면은 그냥 다 그래 아버지가 오씨인데 왜 모독은 박씨예요? 채팅 안 보셨죠? 예, 그니까 제 목소리만 들어서 오해할 수 있겠어요 예, 시청자 아버지가 오시랬어요 그 채팅 읽은 거고요 갑자기 좀 뭔 딴소리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예 뭘 어거려 오버 떨지마 뭐 갑자기 뭔 개소리 이러고 있어 똘똘추 새끼들 무식한 것들 시청자 성함이 아버지 성함이 OCN 갖고 제가 OCN이 한 거잖아요 그럼 되지 뭐 갑자기 오버 이상한 게 오버 떨었고 왜 이렇게 뭐 그렇다 예 아무튼 뭐 그렇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보성 가면은 여러분들 율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율포 해수욕장 있고 그 다음 여기 약간 수영장처럼 돼 있어 민수가 그쪽 수영장에서 2개월인가 알바했었거든 진짜 레알 난 좋았어 민수가 1개월 2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난 좋았어 왜냐면은 민수가 그때 컴퓨터를 존나 해갖고 내가 민수가 없으면 컴퓨터를 막 할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솔직히 너무 좋았다 가서 아 이제 민수 없다 하면서 이제 컴퓨터 존나 한다 하면서 컴퓨터 존나 했을 때 그렇지 예. 호랑이가 없는 군에 아니지 민수를 호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때 당시 그냥 망나니였어 그냥 끝 이거까지 말하겠습니다 예 형도님이 형인데 왜 반말해요 근데 다들 반말하지 자매랑 형제랑 뭐 남매랑 반말하지 않냐 다 반말하잖아 우리 사촌 누나도 하는데 다 이렇게 야 뭐뭐 하면서 오빠든 뭐 누나든 다 반말하던데 그래 우리도 반말해요 그래서 난 반말하는데 야 뭐뭐 이렇게 반말하던데 나도 해
아, 근데 물론 나이 차이가 완전 심하면 아니죠. 예. 나이 차이가 완전 심하고 우리가 이제 성숙한 한 3, 40대면은 안 그러겠죠. 30대면은 이제 형님 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하는 거지. 전 언니는 10살 차이라는데 반말해요. 그건 네가 못 배운. 아! 저도 뭐 민수라고 부르고 형이라도 불러요. 예. 세살차 형이라 붙여 반말하고 그러지 않냐 원래? 원래 그래 어릴 때 그냥 형제나 자매나 호칭은 형인데 반말해. 형 뭐 했어? 형 뭐 먹어? 형 밥 먹어서 하면서 이게 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형 뭐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형 하면서 존댓말을 붙여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안 그러지 않냐? 사회에서 만나면은 반말 안 해 잘. 아, 형,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거지, 이렇게. 가족들한테는 반말하지.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 않나? 나도 형한테는, 반말 안 해. 반말하지. 존대 안 하고. 쥐한테는요? 쥐는 친구지. 쥐는 친구지. 예. 노돌리는요? 노돌리는 그랬었지. 뭐, 그렇지. 야, 따지면은 빌랑이도 따져라. 빌랑이도 쥐한테 형이랑 안 하고 야 쥐 하는데 왜 맨날 나만 따져 수발. 물론 빌랑이는 민수한테 형이라 하지만은. 그래, 광성이도 계속 보라고. 물론 광성이는 로봇한테 형이라 하지만 존데 이게 그러게. 아 근데 내가 족보 부릴 거긴 해. 그래서 안 감해. 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지만 계속 보지만은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뭐 광성이 뭐 빌랑이나 민수나 쥐 빼고는 전부 다 존댓말 해요. 존댓말 삽니다. 님님 하면서 존댓말 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박을 해보세요. 저는 그 외에 이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존댓말 해요. 존댓말. 그러니까 옛날에 친했던 사람 말고 옛날에 친한 애들 빼고 뭐 노돌리나 뭐 로복이나 그 친구들 빼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존댓말 해요. 존댓말. 후왕님은요? 아, 그거는 드립이잖아 여러분들. 그럼 그거는 드립이잖아 여러분. 드립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다 님자 붙이고 존댓말 합니다. 근데 저는 존댓말이 편해요. 예. 룩사님은요? 룩사님이라 했어요. 룩사님 하면서 룩사님 목걸이 제가 빼라고 했죠 하면서 그때 그랬었는데. 아이, 그냥 그렇다고요. 아이, 그때도 뭐 존댓말 했죠 여러분들. 반말한 건 아니죠. 예, 그때 저 장난을 하셨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저 존댓말이 편해요. 존댓말이 편해요. 물론 저희 서로 문제 없고 편합니다. 서로가 이런 호칭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불편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굳이 막 오지랖 놓게 뭐라 하지마. 우리가 편하면 된거야. 그런거지. 예. 미라진도 형이라는데 누군 참. 미라진은 동생이죠. 라지님은 제 뭐 94년생 개띠잖아요. 94년생 닭띠한테 어떻게 감히. This is my club. 꼰대? 아니 꼰대? 아니 핵 꼰대? 아, 생각해봐 여러분들. 속담도 있잖아. 어? 개는 마당에 있고 닭은 지붕 위에 있고 하늘 같다는 뜻 아니야? 어? 어디 마당에서 쳐 누워있는 놈이 어디 지붕에 있는 닭을 노려봐. 큰 것을 드리겠어요. 1200원 충분하시죠? 이야, 1200원이면은 맥스봉 하나 긴 거 못 갖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막 4년 전 물가지만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00원 그것도 쓰신. 아, 감사합니다. 예,
좀 약간 삼각김밥 큰 거 하나 먹기 싶겠다. 삼각김밥 큰 거. 감사합니다. 예.